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박유천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박유천의 동생이자 배우인 박유환이 박유천의 모습을 공개한 것인데요. 박유환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나는 오늘 방송을 하지 않고 형과 시간을 보낼 것이다. 다들 다시 한번 고맙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 박유천은 반려견을 안고 밝게 웃고 있는데요. 특히 팬들이 보낸 편지와 선물이 집안 한구석을 가득 채워 눈길을 끕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마약치료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지난 4월 26일 구속된 이후 68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K스타 뉴스 이보람입니다.